이번에는 두 번째 집을 찾아 세종시로 왔습니다. 오늘 찾아갈 집은 너무 즐겁게 건축을 해서 10년이 젊어졌다고 하는데 그 결과가 어떨지 너무 궁금합니다. 집 짓기가 재미있었다니 저도 궁금해지네요. 아, 이 집인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저기 브릿지가 있는 집이라고 하더니 매스 두 개로 딱 브릿지가 연결돼 있네요. 정말 두 건물이 다리로 연결된 비읍자 모양의 집이네요. 또 경사지. 경사지를 잘 활용해가지고 지하주차장, 1층, 2층, 아마 다락. 이 집을 지은 건축주를 만나볼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저 집 보러 왔습니다. 네, 기다리고 있었어요. 집이 굉장히 모던하고 그래서 굉장히 젊으신 분인 줄 알았는데 조금은 그래도 나이가 있으신 분이네요. 젊어요. 등장부터 유쾌한 이분들이 집주인들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외관에서 보기에 가장 특이한 게 이 오른쪽 건물, 왼쪽 건물이 이렇게 나눠져 있고 위에 브릿지로 이렇게 연결돼 있는데 혹시 저기가 뭐 아내분 집, 남편분 집, 그다음에 오작교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아닌가요? 완전 아닌데요? 나무로 이렇게 쫙 돼 있을 때 브릿지가 너무 좋아서 저희 집 그 집 지으시는 목공 분들이 뭐 선샤인 브릿지, 저희 집 이름을 브릿지 하우스 막 그러셨었어요. 선샤인 브릿지가 포인트인 이 집은 아내가 1년 동안 매일 공사 현장으로 출퇴근을 하면서 아주 공들여 지은 곳입니다. 벽돌 공장 되게 많이 이렇게 전화하고 뭐 하셔서 바로 저기 저 벤치에 샘플 가지고 업체들이 오셔가지고 그때 공사 현장이라 저 벤치에 앉아서 골랐어요. 여기가 저기 저 현장 사무실 한 뭐 한 10군데 정도 본 것 같아요. 10군데 업체 정도. 10군데 업체에 한 50가지는 보셨겠네요. 네, 맞아요. 젊었을 때 미팅할 때 뭐 3초 만에 남편 딱 고르듯이 벽돌을 보는데 모르니까 소개팅 하듯이 소개팅 하듯이 이거 벽돌을 고르셨네요. 왔는데 뭐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저희 소장님이나 그 시공사 대표님께서 뭐 이거 장단점을 또 이렇게 부연 설명해 주시고 하는데 결론은 그냥 감으로 갔죠. 아내의 감으로 지었다는 집 그 안은 어떨까요? 와, 엄청 밝고 넓네요. 외관만 모던할 줄 알았는데 최근에 간 집 중에 물건이 제일 없어요. 너무 깨끗해요. 1층은 거실에서부터 주방까지 일자로 탁 트여 있는데요. 온통 하얀 데다가 나와 있는 살림살이가 하나도 없어 무슨 모델하우스에 온 것 같네요. 저희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희 이상하지 않으세요? 조명이 이렇게 내려와 있는 등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고 보니 줄이 달린 펜던트 조명이나 튀어나온 조명 하나 없이 전부 매립등이 설치돼 있네요. 집이 유독 깔끔하게 보인 비밀이 여기 또 있었군요. 설계 당시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을 시켜서 등을 하는 게 설계 있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그냥 어둡게 밥 먹겠다고 그냥 이렇게 치렁치렁 아는 거 안 하고 이렇게 심플하게 하겠다. 그래도 천장에 낸 통창 덕에 조명이 하나 없어도 환하게 밥을 먹을 수 있다네요. 저 중목구조를 딱히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제가 그 집 짓기 전에 네. 1년 정도 이제 문외한이니까 네. 좀 이렇게 뭐 돌아다니면서 막 알아보고 상담하고 했는데 네. 비전문가인 제가 판단할 때 콘크리트 집, 네. 그 다음에 경량목구조 네. 그 사이에 장단점을 갖춘 게 중목구조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중목으로 짓자 이렇게 결정이 됐어요. 중목 어때? 그랬더니 남편이 집은 중목이지? 이래가지고 네, 집은 중목이죠. 네. 이 경량 목구조는 너무 많은 목재가 사이사이에 들어가고
근데 이제 제가 중목구조 집을 한번 구경을 갔는데 보는 순간 아 이거다. 이 원목 같은 이런 그 목재의 질감이 살아있는 네, 이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저 위에 보면 저 대들보처럼 네, 이렇게 노출된 나무. 네, 이런 것이 참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경량 목구조보다 비싸지만 나무 골조를 노출시킬 수 있어 따뜻한 분위기를 더해준 중목구조. 남편과 아내 취향에 딱이었답니다. 남편인 큰 결정. 여보 집 쳐? 그러면 응 쳐 이러면 나 집 짓는다? 이렇게 허락. 콘크리트 중목 경량목이 있는데 뭐가 좋아? 그러면 중목? 그럼 알았어. 그럼 중목. 그다음에 이렇게 중목 알아보고. 거의 보스고요. 저는 행동대장. 보통 사람들이라면 수용해주지 않는. 아 그럴까요? 네 그럼요. 이렇게 수직적인 창들 픽스창이고 하니까 이게 다 잘 수용을 안 해주시는데. 이거 이름도 있어요. 뽕뽕뽕. 6개. 아, 이 창 이름 뽕뽕뽕이에요? 네, 네. 그래서 네. 이렇게 공사할 때 네. 제가 뭐 이렇게 하면 거기요, 소장님 거기 뽕뽕뽕. 네. 거기 옆에 뭐 묻었어요. 막 이렇게 계속 아, 네. 뽕뽕뽕. 여기는 어차피 북쪽이라 이쪽은. 그리고 사람들 도로라서 차도 다니고. 여기 오픈되지는 않는데 시야는 트이는 걸 원했고. 그리고 외벽에서 봤을 때도 이게 아마 되게 포인트가 되나 봐요. 위아래로 여닫는 버티칼을 설치해 사생활도 보호할 수 있다죠. 거실과 주방 사이는 단차로 재미를 주었는데요. 약간 이걸 주면서 공간 분리도 되고 또 밑에는 이제 주차장이니까 조금 높아야 되는 것도 있고. 똑같이 돼 있으면 이제 시각적으로는 열려 있고 공간적으로도 한 공간인데 그러면 행위가 막 섞여요. 이렇게 단차를 딱 구분하면 시각적으로는 굉장히 크게 열려 있는데 요 단차 때문에 공간이 구분돼 있기 때문에 행위가 섞이진 않아요. 그래서 단차이를 이제 밋밋하고 좀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많이 둡니다. 그리고 아마 실제로 손님 오면 이렇게 앉아서 대화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맞아요. 저 거기 잘 앉아요. 아내는 소파보다도 여기를 더 좋아한다래요. 그런데 단차 모습이 지금과는 다를 뻔했답니다. 계단 이렇게 혹시 넘어질 수 있다고 뭐 여기는 원목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여기는 타일로 하고 이 위쪽은 뭐 마루로 깐다든가 뭐 이렇게도 하는데 제가 그냥 안 넘어지고 잘 살을 거니까 여기 하나도 그냥 다른 이질적인 재료가 섞이지 않게 단일 재료로 해달라. 남들이 뭘 하든 내가 원하는 대로 집을 만들어가는 과정. 아내는 그게 그렇게 재밌었다네요. 많이 즐거웠어요. 아주 많이. 다음 날 또 아침에 현장에 또 와서 보면 요만큼 돼 있고 그 뭐 차근차근 뭐 골조가 쓰고 그다음에 뭐 뼈대가 완성이 돼서 뭐 안에가 뭐 마감이 돼가고 그다음에 또 뭐 외장을 뭘 붙이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어떤 생명이 창조되는 것 같은 느낌? 순간순간 하나하나하나 선택하는 과정들이 재밌었어요. 되게 즐겁고. 전 참 독특한 사람이다. 어떻게 이게 재미일 수가 있을까? 독특한 게 아니라 대단한 거라고 말해야지. 10년 뭐 늙었다 막 그런다는데 다시는 안 하고 싶다 그런다는데 매일 재미있다고 하니까. 아내가 집에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은 주방의 구조. 막힘없이 다니는 동선을 원했다는데요. 그래서 커다란 조리대를 한쪽으로 붙이는 대신 가운데 배치해 순환이 가능하게 만들었죠. 목공 아저씨한테 내 흉바 때문에 집 지을 때 제가 그러지 않아도 예, 공사할 때 그 말씀드렸는데 이게 밥은 잘 안 해주면서 주방이 왜 이렇게 클까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한참 곰곰이 생각하시더니 앞으로 많이 해주시겠죠.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목공 그 기사님도 왜 내 흉보냐고. 근데 굶기지는 않았는데. 근데 나는 원래 밥 하는 것보다 페인트 칠하고 집 이렇게 손보는 게 더 전 좋거든요. 저쪽 뒤쪽도 주방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네 여기를 이렇게 문을 달잖아요. 근데 문 안 달고 그냥 이렇게 편하게 왔다 갔다 여기 요리하고. 주방 뒤에는 보조 주방이 숨어 있는데요. 문을 따로 달지 않아 오가기가 편하게 설계하고 살림살이는 수납 공간에 깔끔하게 숨겨놓았답니다.
이거는 제가 참 좋은 아이디어 낸 것 같아요. 한 명이 이렇게 가는데 만약에 막혀 있으면 전리 막 뒤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막 뺑뺑 돌고 동선이 굉장히 자유로운 것 같아요. 그냥 걸어가면 앞에 뭐가 거침없이 뭐가 걸리적거리는 게 없이 그냥 그런 거를 내가 좋아했구나. 내가 이렇게 막힌 걸 싫어하고 이렇게 확 트인 거를 좋아하는데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해보니 정말 그동안 아파트에서 살 때는 그게 어떤 집이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잠자야 되는 곳이고 먹어야 되는 곳이고 또 뭐 씻어야 되는 곳이라는 그냥 그런 것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사모님한테는 집 짓기가 연애고 결혼이고 애인이 맞다니까요. 진짜 진짜 흥분된 일이에요. 그 아이가 이제 저희가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는데 그냥 교육하고 아이들 뒷바라지 하는 거에 세월이 어떻게 흘러서 아이들을 다 키우고 나니까 아 나는 이제 뭘 해야 되지? 이런 생각 했을 때 마침 딱 집 짓는 게 이렇게 붐도 잃었고 여보 집 우리는 안 져? 집 져도 돼? 이러니까요 변이 그래 저 이렇게 보스가 허락을 해주니까 그때부터는 제가 이제 아이들을 열심히 길렀던 것처럼 집 짓는 거를 열심히 해보자는 다른 목표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실현된 아내의 집 짓기 프로젝트. 예상보다 즐거운 일이 훨씬 많았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생각지도 않았던 뜻밖의 공간들을 갖게 됐다는 건데요. 평소에는 차를 대는 주차장, 때로는 이렇게 부부만의 야외 바베큐장으로 변신합니다. 좀 늦었다. 여보 이거 이 흙 여기 있는 거 이거 어떻게 이게 놔두냐? 네. 여기 흙 이렇게 퍼뜨려야 돼? 뭐라 남편이 보수인 거 맞나요? 어째 남편 혼자 열심히 계단 조경을 꾸미고 있네요. 어릴 적 시골집에 뭐 다 꽃이나 나무가 많이 있었으니까요. 어릴 때 봤던 거를 추억하고 그거를 쫓아갈 수밖에 없죠. 저는 또 집에 대해서 되게 그런 반면 이 화초에 대해서는 제가 잘 무심한데 이 부분은 남편이 알아서 하겠거니. 저희 집사람이 자기는 시내 출신이고 저는 시골 출신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가? 아니 나는 몰라 나 성격이 좀 그래서 그런가? 여자들이 왜 꽃도 좋아하고 막 그런데 난 잘 모르겠어 그런 거 사실. 그러니까 난 내가 페인트 칠하는 게 더 좋고 나 이런 거 싫어한다니까. 아무래도 어떻습니까? 각자 재미있고 좋아하는 걸 하면 되죠. 집 짓기로 되찾은 웃음 그거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마당 데크에서 즐기는 망중한 집을 짓지 않았다면 이런 일상의 여유도 느끼지 못했을 테지요. 아주 계획하지 않고 뜻하지 않게 그냥 얻었는데 너무 좋은 그런 것들도 많죠. 주택이 건축이 그래서 아마 좀 더 재밌고 신비로운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뭐 뜻밖의 어떤 공간이 생기면서 나한테 큰 즐거움을 주는 예상치 못했던 그게 건축인 것 같아요. 2층에는 또 어떤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 이 창도 전망이 너무 좋습니다. 주방 옆에 설치된 나무 계단을 오르면은 눈이 부시게 쏟아지는 햇살. 야, 2층 코너 창으로 들어오는 빛이었군요. 여기 석양이 되게 좋아서 꼭 이 자리에는 창이 꼭 있어야 된다. 석양 맛집? 어머 그래 여기가 석양 맛집 맞네요. 그런데 이 코노창 아래에 있는 이 귀여운 소품은 뭔가요? 구름이를 보고 만든 라디오예요. 이게 라디오라고요? 오, 그러고 보니 구름이를 꼭 닮았네요. 이게 작동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
그리고 여기서 라디오를 틀어놓으면 네. 1층에서 이제 위에서 울림통이 있으니까 네. 아래쪽에서 굉장히 듣기가 좋아요. 아 그래요. 네, 특히 목조집은 음악 소리를 잘 담아줘요. 네. 음악 소리, 피아노나 이런 음악 소리가 굉장히 잘 어울리죠. 2층은 탁 트인 1층과 달리 세 갈래로 갈라지는데요. 저희 집에 좀 독특한 뜬 마루가 있어요. 아, 그러네요. 이름이 뜬 마루. 여기가 떠 있어서 바닥에서. 건축 탐구하면서 이런 마루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한두 명이 앉을 만한 넓이에 계단 위에 붕 떠 있는 모습. 정말 신기하고 재밌어요. 이게 저 이때까지 본 마루 중에 제일 독특한 마루입니다. 이거 엄청 좋은 것 같은데요. 네. 높이도 딱이고. 네.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냥 뭐 한 챕터씩 책 읽거나 네. 아니면 이 닦을 때. 아 여기 와서 자연을 보면서. 네네 네, 이 닦거나. 제가 이거 계속 이거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네. 이거 해달라 그랬어요. 2층에서는 사실은 어디 이렇게 딱 앉아서 머무를 공간이 많지 않았었는데 네. 저희 아들은 가끔 오면 제가 여기 앉았으면 아들은 여기 이렇게 드러누워 있고 남편은 저기 계단에 앉아 있고 네. 요거 생김으로 인해서 여기가 공간이 다 사는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또 계단재 남은 걸로 하고 네. 요것도 구조목 남은 걸로 쓰고 네. 제가 다 색칠하고 아 색칠 직접? 여기 이제 네. 그렇죠 아. 제가 색칠했어요. 네. 이게 안에 숨쉬었군요. 지금도 페인트 칠 정도는 직접 한다는데요. 이게 다 이런 게 바르기 전에 바니시 제스도 쓰다 남은 거 페인트 사장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이렇게 하면 된다고 진짜 뭐 별로 전문가는 아닌데 그냥 쓱쓱해요. 남편이 출근하기도 전에 매일 현장에 나가 일손을 돕다가 배우게 됐다는데요. 요즘은 이렇게 집 가꾸는 재미에 푹 빠져 살고 있답니다. 젖었나? 페인트 사장님이 이렇게 해놨어.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그러면 마르면 흔적이 없어진다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깨끗해졌잖아요. 이게 뭐 전문가가 칠해야 되나? 내가 칠하면 안 되나? 만들 게 뭐 있겠어요. 내가 재밌으면 그만이죠. 그럼 2층 구경 계속해 볼까요? 이거 안방이 굉장히 또 개방적이네요. 이 집 안방은 구조가 특이합니다. 세탁실과 침실이 막힘없이 이어져 있고요. 침실에도 문이 따로 없어 욕실과 화장실로 바로 가고 화장실에서 다시 침실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실을 중심으로 편하게 오갈 수 있는 구조인 거죠. 진짜 안방 침대를 중앙으로 해서 외곽으로 순환 네. 구조를 만들면서 이 다용도 공간을 만들고 서비스 공간을 만든 네. 아이디어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주방하고 비슷하죠? 네. 1층 네. 여기 이렇게 돌아가는 거 제가 네. 처음부터 주방하고 여기는 특별하게 네. 그렇게 순환 구조를 원했어요. 네. 사용해보니까 너무 편해요. 이 부분이 그 아파트하고 제일 차별화되는 특징인 것 같아요. 침대에 누워 하늘을 볼 수 있는 이 통창도 아내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곳이랍니다. 막 이렇게 한 바퀴 휙 돌아보고 괜찮아 이러고 너무 좋죠. 막 아주 뭐 100%, 200% 느끼고 있어요. 만족감을. 설계할 때 이렇게 하면 정말 좋을까 했던 부분을 막상 구현해 놓고 살아보니까 너무 흐뭇하죠. 저희 아이들이 둘이니까 첫째 둘째 있고 우리 구름이가 셋째, 집이 넷째. 계속 뭐 아주 흐뭇하고 좋죠. 이번에는 뜬마루 맞은편으로 보이는 계단으로 가볼까요? 여기는 다락인데요. 난방에 안 되지만 시원해서 부부가 여름용 안방으로 사용하는 공간이라죠. 다락에는 남편을 위해 야외 테라스도 만들어 놨는데요. 남편이 이곳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다네요.
여름에 살짝 비가 오면 이 테라스에도 많이 누워 있습니다. 시원하게 비 맞으면서. 또 저녁에는 석양이 상당히 좋거든요. 많이 나와 있죠. 석양 맛집이 여기 또 있었군요. 이제 브릿지를 건너가셔야 돼요. 아, 제가 한번 드디어 여기를 가보는구나. 선샤인 브릿지. 아, 진짜 해가 잘 들어서 그런지. 본체에서 연결된 다리를 건너면 아들 방이 나오는데요.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화장실을 따로 두고 지붕 모양을 그대로 살려놓아 개방감이 느껴지네요. 개방감 하면은 이 다리도 빠질 수 없죠. 탁 트인 전망이 한눈에 들어오네요. 아침 커피는 이쪽에서 마시고 여기 이렇게 하면은 노을, 저녁에는 이렇게 해서 네네 여기 노을 맛집. 그래서 여기선 또 저녁에 좋고요. 쫑쫑쫑쫑 걸어가면서 기분이 되게 상쾌해지고 좋아요, 이 공간이. 하지만 이 다리를 처음부터 계획한 거는 아니었답니다. 원래 처음에는 이게 1층까지 다 연결로 설계를 했었는데 네, 이제 그 면적이 60평이 초과되다 보니까 네, 60평 이하로 이제 줄이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빼다 보니까 여기를 그럼 1층을 없애고 2층만 브릿지로 해놓으면 나름대로 또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죠. 그래서 지금 이게 브릿지가 됐는데 밖에서 봐도 좀 뭔가 특이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포인트고. 저도 동감이에요. 이 다리가 없었다면 집이 심심하지 않았을까요? 자랑할 곳이 아직 더 남았답니다. 아, 여기 아들 방 밑에예요. 여기가. 여기 들어가시면. 남편의 취향을 살려 중목 구조가 그대로 노출된 이곳은 부부의 별채인데요. 동네에서 소문난 커피 맛집이랍니다. 집이나 동네 분들도 저희 집에 들어오지 않고 거쳐서 그냥 바로 와서 커피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이제 앞으로 한 몇 년 후에 남편이 은퇴를 하면 여기를 개인 사무실로 활용할 수 있게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했었어요. 나중에 카페로 쓰다가 사무실로 써도 충분히 외부인들하고 전할 수 있게. 사무실로 안 쓰고 그냥 쉬고 싶어요. 그냥 쉬고 싶은데. 선생님 거기 앉으세요. 앉으시라는 이유가 있는데 저거 보시라고요. 저 소나무. 거기 앉아서 보시면 소나무가 요 프레임 안에 싹 들어오죠. 우와, 웬만한 카페 부럽지 않겠어요. 아내에게 찾아온 선물 같은 집 짓기. 집 짓기 전에 준비하는 1년, 그 다음에 집 짓는 뭐 그런 설계 1년, 집 줄 때 1년, 3년 동안은 정말 꿈결같이 어떻게 이런 시간이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데, 또 생각해보면 그런 건 전부 남편이 이렇게 든든하게 받쳐주니까 제가 큰 걱정 없이 이렇게 했지 뭐 이러면서 감사한 것도 느끼고 좀 놀랐어요. 저희 집사람이 여잔데 처음엔 저걸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 큰일 났다, 이러다 또 짓는다는 거 아닐까. 아내가 이렇게 즐거워하는데 또 지우면 어떤가요? 그때도 건축 탐구가 만나러 갈게요.